네, 반갑습니다. 문화 배우는 영어 이영재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쿵푸팬더라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오늘부터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재밌게 본 그러한 애니메이션인데요. 내용도 참 좋고 영어 표현도 너무너무 좋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또 재밌게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또 재밌고 유용한 영어 표현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할 부분 들어보고요.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갑니다. Happy day! My son finally having the noodle dream! Oh, you don't know how long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This is a sign, Po! A sign of what? You are almost ready to be entrusted with the secret ingredient of my secret ingredient soup!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오리 보이시죠? 오리가 지금, 이 방금 보였던 팬더의 아빠입니다. 왜 아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아빠로 역할을 좀 맡고 있는데요. 팔딱팔딱 뛰면서 뭐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첫 문장부터 천천히 해설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문장 갑니다. Happy day. 한번 더. Happy day. Oh, happy day 하고 있어요. 행복한 날이야. 왜 행복한 날이냐면, My son finally having the noodle dream. 뭐라죠? My son finally having the noodle dream 하고 있습니다. My son, 내 아들이 finally, 마침내 having, 가졌어요. 꿨어요. The noodle dream 해서 국수 꿈을 마침내 꿨다. 그래서 행복한 날이다. 지금 국수 가게죠? 국수 가게 아들이 국수 꿈을 꿨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들어볼게요. Happy day. My son finally having the noodle dream.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문장. Oh, you don't know how long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자, 뭐랍니까? You don't know how long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 don't know. 너는 모른다. 뭘 몰라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I've been waiting for. 내가 계속 기다려왔는지. This moment, 이 순간을 계속 기다려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너는 알지 못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더 듣고 따라해볼게요. You don't know how long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해볼까요? 시작. You don't know how long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너는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를 거다. 이렇게 되고요. This is a sign, Paul. 뭐라죠? This is a sign, Poe. This is a sign. 이거는 사인이야, 우리 사인. 그죠? 한국말로 하면 뭐, 징후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징후다. 어떤, 신호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This is a sign, Paul. 포야, 이거는 징후야. 뭔 징후? A sign of what? A sign of what? A sign of what? 뭐에 관한 신호라는 거야? 뭐에 관한 징후라는 건데요. 하니까, 어떤 징후? You are almost ready to be entrusted with the secret ingredient of my secret ingredient soup. 자, 뭐라 신나서 말을 하는데, 뭐라냐면, you are almost ready 되죠. 너는 거의 준비됐다. 준비가 다된건 아닙니다. 거의 준비가 됐다. 여기 to 있죠? 이 to는요, 뭐뭐 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할 준비가 됐다. 그래서 be entrusted 하면요, 전수를 받다라는 표현이에요. be entrusted, 전수 받다. 그래서 to be entrusted 해서 전수 받을 거의 준비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뭘 전수받냐면, with the secret ingredient 해서, secret, 비밀 재료를, ingredient, 재료를, 전수받을 준비가 거의 됐다. 근데 뭐의 재료냐면, of my secret ingredient soup 됩니다. of my secret, 비밀 ingredient, 재료가 들어간 soup, 국물의 비밀 재료를 전수받을 거의 준비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You are almost ready. 너는 거의 준비가 됐다. 뭐할 준비? To be entrusted with 해서 전수받을 준비가 됐다. 거의 준비가 됐는데, the secret ingredient 해서 비밀 재료를 전수받을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뭐의 비밀 재료요? Of my secret ingredient soup. 나의 secret ingredient. 비밀 재료가 들어간 수프, 국물에 비밀 재료를 전수받을 거의 준비가 다 됐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You are almost ready to be entrusted with the secret ingredient of my secret ingredient soup. 됩니다. 그래서 you are almost ready to be entrusted with the secret ingredient of my secret ingredient soup.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설해 드렸고요.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린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You don't know how long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자, 이 표현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you don't know, 너는 모른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I've been waiting, 내가 계속 기다려 왔는지, 뭐 이러한 문장 성분을 가지고 다른 문장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꿈꿔오고 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이런 표현. 그럼 너는 모를 거야. You don't know. 얼마나 오래. How long. 내가 계속 꿈꿔오고 있는지. I've been dreaming. 뭐에 대해서? About it. 할 수 있어요. 그래서 You don't know how long I've been dreaming about it.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꿈꿔오고 있는지 너는 몰라. 이런 표현 가능합니다.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너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를 계속 사랑해오고 있는지 모를 거야. 너는 모를 거야. You don't know.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오고 있는지. 이 표현은 I have been in love with you 라는 표현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am in love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는 지금 사랑에 빠져있다. 사랑을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인데 I have been in love 하면은 계속 사랑에 빠져오고 있다. 계속 사랑해오고 있다. 누구를? With you. 너를 계속해서 사랑해오고 있다. 너와 함께 계속 사랑에 빠져있다. 즉 너를 계속 사랑해오고 있다 됩니다. 그래서 You don't know. 넌 몰라. How long. 얼마나 오래. I've been in love with you. 너와 함께 사랑에 빠져있는지.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널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몰라.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너는 야, 얘 얼마나 오랫동안 자고 있는지 혹시 아니? 이렇게. 얼마나 오래 계속 몇 시간째 자고 있는지 혹시 아니? 이런 식으로 할 수, 물어보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인데, 너는 아니? Do you know? 얼마나 오래? How long? 그냥 계속 자오고 있는지. She has been sleeping. 그래서, hey, do you know how long she has been sleeping? 야, 얘 지금 몇 시간째 자고 있는지 아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설해 드렸고요. 여러분 꼭 Do you know how long? You don't know how long? 이런 표현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설 강의 마치고 다음번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